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오락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거의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다시 뵙게 됐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시고 멋진 사진 많이 촬영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뭐 했냐고요? 저는 아주 의미 깊은 일을 했는데요. 짜잔!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책을 보시면은 이제 포토샵, 라이트룸, 사진 보정 강의 이렇게 해가지고 6개월 동안 거의 뭐 창고 같은 데 들어박혀 가지고 그 사진도 못 찍으러 가고 거의 아주 그 밥만 먹고 똥만 싸고 이 책만 썼어요. 이 책만 써가지고 그 초집중하는 시간이 6개월이고 앞뒤로 뭐 이제 준비하고 뭐 마지막 마무리하고 이런 거 빼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걸렸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썼습니다. 이 보통 이런 그책 같은 경우에 한 2, 3개월이면 다 끝난다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드리고 출판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심 양면 비용을 생각하지 않은 엄청난 투자를 이제 하셔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황금부흥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옛날 이제 성안당에서 이제 요런 책 이제 실용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나온 그 출판사인데 아주 유서 깊고 훌륭한 출판사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책이 나온 김에 이제 책자랑을 이제 좀 하고 앞으로 어떤 유튜브 강의가 진행될지 거기에 대해서 프리퀄 형식으로 오늘 개요를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이 유튜브 동영상을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우선 이 뭐야 이 책을 이제 그 교재를 삼아 가지고 제가 앞으로 이제 1개월 뒤부터 이제 올라올 건데요. 약 1개월 정확하게 뭐 날짜 세려 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대충 한한달 뒤쯤부터 요기에 대해서 이제 이 책을 기준으로 이제 강의를 쭉 이어나갈 것입니다. 약한 12편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책 소개 그리고 왜이 책을 반드시 사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보시면은 이 책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잘 만들어져 있냐? 이러면은 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고급을 썼고 인쇄도 그냥 마구 그렇게 한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멋진 데서 아주 이 사진에 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인쇄를 했습니다. 책자랑을 좀 하자면은 이 책은 크게 책 1과 책 2로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 1이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책 1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책 1이 있습니다. 북 1이 있고 요 뒤에는 이제 책 2가 있습니다. 책 2가. 책 2가 있고 어디 있냐? 이렇게 아니지. 아이고. 자, 좀 예. 여기 이렇게 책 2가 있습니다. 책 1과 책 2로 나눠져 있고요. 이 책을 저기 이제 두 권으로 나눠가지고 한 묶음으로 두 권을 이제 한 꺼번에 팔자 이러니까는 출판사에서 아 그거 저기 학습지 같은 그런 이렇게 좀 저렴한 데서만 하는 거고 이렇게 좀 고급 지금 이런 그 고급 지식 같은 경우에는 한 권으로 묶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다 이래가지고 여기 한 권으로 출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책 1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책 1에서는 그 포토샵과 라이트룸을 사용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기초라고 할수 있겠죠. 기초 기능이라든지 사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다룬 책은 국내에도 조금 있긴 있어요. 물론 그 방법이라든지 필요한 기능들이 뭐랄까 조금 이렇게 꼭 필요는 없지만은 이렇게 보기 좋고 이런 달달한 그런 이제 미끼 같은 게좀 많이 들어있는 그런 게 많아서 그렇지만은 아무튼 이런 책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은 북 1에서 이 책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러면은 북 1에서는 사진가가 꼭 알아야 할 이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어떤 이론이냐? 이러면은 뭐 거기 개조라고 하죠. 개조라든지 아니면은 개조에 연관된 거죠. 비트 심도. 비트가 뭐 8비트다, 뭐 16비트다, 뭐 14비트다. 우리 카메라는 뭐 14비트 라우 포맷까지 지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데 그 비트의 정확한 개념과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의문이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의문에서 출발을 하면은 히스토그램까지 오고 히스토그램에서 클리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 응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응용을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 사진가한테 꼭 필요한 이론들을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유튜브 같은 데서 그런 이론을 갖다 설명하고 앉아 있으면 전부 다 뒤로 가기 누르고 전부 싫어요 싫어요 버튼만 눌러가지고 이게 사람들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라는 매체는 이 유튜브에 비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이렇게 그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또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그래프와 도표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해요. 이걸 비주얼적으로 보면서 글을 읽어야지 잘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라는 매체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 이 이론을 어떻게 거기 설명해드리고 이러는 거에 이제 거기 라이트룸보다 훨씬, 아니, 뭐야, 유튜브보다 훨씬 더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이론이 있어야지 앞으로 계속 내가 조금 더 창조적인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계속 뭐 아까 말씀드린 히스토그램 뭐 클리핑의 의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시작해갖고 뭐 색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색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사진에서 사실 말 뭐 색 공간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도비 RGB네 sRGB네 뭐 프로포토 RGB네 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이 그걸 정확한 개념을 근본적인 개념을 딱 이해해버리고 나면은 자기가 그 다음에는 아 이거는 나한테는 아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이게 이런 어떤 그 색공간이 좋아라고 스스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누군가 뭐 이렇게 됐다 뭐 누구는 저렇게 얘기한다 이런 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색공간과 색역이라는 말이 그냥 훌쩍 껴가지고 그게 뭐가 뭔지 구분도 안 가고 뭐 인터넷에 뭐 블로그라는 이런 데 쭉 다 보시면은 전부 다 조금씩 다른 말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니터 광고 뭐 이런 걸 보면은 뭐 이상한 설명이 많아요. 그런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오해를 풀고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훌륭한 이론이 이 사이사이에 필요한 만약에 뭐 색을 뭐 색 보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설명한다 그러면 그 이전에 색에 대한 이론이 있고 뭐 거기 클리핑이나 이런 거 하기 전에는 개조라는 이론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재미있고 유익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이 북1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뭐 이제 한 번도 이제 시도되지 않은 그런 아주 훌륭한 책이고요. 이렇게 이 북1만 보셔도 거의 대부분 사진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뭐 다 얻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기 구성을 했고 이게 또 다른 출판사에서는 이거 모르냐 이러면 다른 전문가 사진 전문가 모르냐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어. 이게 꼭 중요한 내용이고 다른 사람들은 알려줘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은 이런 내용을 왜 책에 안 집어넣느냐 이러면은 책이 어렵게 보여서 사람들이 책을 안 산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책을 많이 사주셔야지 앞으로 출판사에서도 아 저렇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니까는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더욱더 좋은 책이 나오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그 문화적인 어떤 그런 영향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지금 바로 서점에 달려가셔서 빨리 가서 한 권 빨리 집어갖고 오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따끈따끈하게 이제 거기 인쇄소에서 나와가지고 쫙 풀렸어요. 이거 아 겨울에 이제 막 날씨도 이제 추워지는데 따끈따끈한 책 하나 딱 들고 있으면은 마음속부터 뜨끈뜨끈한 게 아주 좋아집니다. 아무튼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이 사진을 찍고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뭐 거기 글이라든지 말을 그렇게 아주 완벽하게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판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급 편집자를 여기 이 책을 제가 쓸 수 있도록 거기 이제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분 굉장히 이렇게 아주 비용이 많이 드는 분입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그분이 이렇게 아주 제가 이렇게 하는 은우라고 좀 틀린 말 제가 맞춤법을 엄청 못하거든요. 맞춤법이란 세상에 제일 어렵고 근데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고쳐가지고 아주 처음 이런 미술이라든지 아니면 예술 뭐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전공을 전혀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 책을 보시면 아주 쉽게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아주 좋은 작업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책 1이 있고 이 책 1만 가지고도 아마 충분히 다른 어떤 라이트룸이라든지 포토샵 책 특히 사진가를 위한 그 라이트룸이나 아니면 포토샵 책보다도 훨씬 좋은 그런
그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진짜 중요한 북2가 이렇게 또 달려 있습니다. 북2가 뭐냐 이러면은 프로 사진가들이 처음 사진을 찍고 찍는 데까지는 아무 말 이 책에서 다루지 않아요. 찍고 난 이후, 딱 찍고 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모든 워크플로우를 A부터 Z까지 쭉 따라가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이 사람이 촬영했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어떤 목적 때문에 이렇게 보정을 했다라고 쭉 같이 따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DVD가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이 DVD에 여기 뭐 조금 이따 얘기하고 DVD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뭐 라이트룸이나 포토샵 책 같은 경우에는 뭐 사진 뭐 하나 혹은 두 개 그 정도만 분량이 실려 있는데, 여기서는 분야별로 다큐멘터리면 다큐멘터리, 인물이면 인물, 풍경이면 풍경, 저기 제품이면 제품,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예제를 아끼지 않고 예제를 사용해서 그 어떤 목적이라든 그런 어떤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도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아주 훌륭한 그런 제가 이렇게 써놓고 훌륭하다 그러면 조금 그렇지만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뭐야 그 만든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랑스럽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시고 뭐 이렇게 제가 뭐 출판계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이거 뭐가 뭐 낚이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안심하시고 이렇게 그 책을 구입하셔도 될 만큼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게 이제 북2입니다. 북2. 이 북2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 북1과 북2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한번 쭉 다 보시면은 이 후반 작업, 그러니까 사진을 촬영하고 난 뒤부터 이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작업에 대해서 거의 이제 마스터링 하셨다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이거 뭐 다 배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로 이제 뭐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된다든지 뭐 조금씩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첨가만 이제 앞으로 느긋하게 해주시면 되고, 지금 시작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그동안 많이 사진을 촬영해 왔지만은 정확하게 이 개념이라든지 이거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반드시 지금 빨리 서점에 달려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자, 또 뭐가 있냐, 아까 말씀드리던 말았는데, 이게 DVD가 달려있어요. 이 DVD에는 이 4기가가 넘는 그런 꽉 찬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거의 원본 사이즈의 사진인데요. 이거 거기 원본 사이즈 너무 화질이 좋아가지고 인터넷에 막 올리시고 이러시면은 큰일 납니다. 이거 저작권 걸려요. 올리지 마시고 자기가 이제 집에서 연습할 때만 그렇게 사용하시라고 넣어드린 겁니다. 이게 DVD가 매체가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즘 누가 DVD 드라이브를 거기 컴퓨터 달고 있냐 이런 거 이제 거의 없다 이런 하지 말자 이러니까는 출판사에서 그래도 이렇게 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담겨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여기 DVD를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게 DVD 달아놨는데 자기는 노트북이다. 자기는 뭐 DVD 드라이브 이런 거 없은 지 뭐 10년 넘었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이거 어떻게 예제 파일을 그 다운로드 받느냐 이러시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자 스트로비스트 코리아로 이렇게 스트로비스트 코리아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딱 보시면은 여기 독자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독자 게시판에 책 이야기로 들어가시면은 부록 DVD 다운로드 방법 안내라고 되어 있어요. 부록 DVD 이제 다운로드 안내해가지고 이 링크를 클릭하면은 그냥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4기가 바로 다운로드 돼가지고 이 DVD 드라이브가 없어도 충분히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거 구입하시면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영상만 보시고 빨리 와서 이거 몰래 이거라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이러면은 이거 다운로드 받았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비밀번호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책을 사셨다는 이제 간단한 인증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메일로 비밀번호를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이게 사진이 제 이제 재산이니까 이거 잘 보호해야 돼요. 요즘 저작권이 워낙 험해가지고 이걸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이 책을 활용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이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을 어디서 구입을 하느냐 보시면은 여기 교보문고에 가셔가지고 교보문고 가서 검색어로 이제 권학봉이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바로 검색이 됩니다. 딱 한 권 나와 있어요. 이 밑에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바로 딱 나옵니다. 이게 아니면은 라이트룸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바로 이렇게 나오면은 클릭하셔가지고 생각하실 것 없이 그냥 바로 구매 버튼 빡 눌러서 하시면 내일 딱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인쇄소에서 방금 딱 여기 찍어서 나온 따끈따끈한 책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또 이렇게 조금 더 구경해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책 소개라든지 아니면은 뭐 목차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쭉 보시면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여기 미리 책을 사 보신 분들이 아, 이 책의 퀄리티에 깜짝 놀라가지고 아주 멋진 리뷰를 남겨주신 분도 많아요. 그런 분도 이거 보시면은 구매하시는데 충분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냐? 그러면은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기술 서적이라든지 이런 책을 구매를 하셨던 경험이 있던 분들은 아마 처음부터 600페이지다가 한 200페이지까지 가는 데는 무리 없이 따라하기도 다 진행을 하고 다 즐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페이지부터 안 돼. 이게 어디서 안 되는지 모르는데 뭐가 잘못해가지고 전혀 안 되고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뒤로 읽어볼 생각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다가 한 며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결국에는 포기를 하고 그냥 이 책을 그냥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책값이 그냥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딱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아유, 책이 넘어가네. 여기 보시면은 스트로비스트 코리아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독자 게시판에 질문하기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질문하기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따라하시기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어디서 막힌다, 어디서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보고 성심성의껏 다음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이론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잘 이해가 안 된다 뭐 혹은 뭐 더 알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도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 책을 사는 걸로 끝이 아니고 AS를 준비하고 있는 저자가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안심하시고 바로 지금 인터넷 서점으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책 자랑을 한 요 정도로 마치고 뭐를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느냐 이러면은 책 자랑이 가장 큰 부분이지만은 이 책을 아까 이제 인트로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이제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한 12편 해가지고 이 책과 그 12편의 동영상을 보면은 이 후반 보존 작업에서 마스터 클래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동영상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지금 빨로 사셔가지고 한번 다 읽어보시고 한 달이면 다 읽잖아요. 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동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은 그동안 이 상호 보완이 일어나면서 책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동영상에서 바로 채워질 수가 있고 동영상 지금까지 좀 많은 동영상 제가 만든 거 봐왔셨던 분들도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 책에서 다 채울 수가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거 빨리 가서 구입하시고 만약에 이 책을 다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은 그냥 서재에 꼽아 놓는 것도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게 아주 막 그 보기가 좋고 또 밤에 자는데 도둑놈이 들어왔다 이러면 딱 들고 탁 집에 던지면은 이게 거의 2kg 가까이 나가고 이게 굉장히 아주 그 볼륨감이 피지컬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막 도둑 딱 맞았다 그러면 바로 그냥 바로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사가지고 서재에 자기 책꽂이에 딱 꼽아만 놓아도 밤에 잘 때 여기 있는 지식이 막 이렇게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짓말 같다고요? 와 진짜 그렇습니다. 해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구입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해있고 이런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어서 정말 저도 기쁩니다. 이렇게 좋은 어떤 결과라든지 이렇게 계속 더욱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사진을 좋아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출판에 대해서 허락해 주신 이 출판사와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저와 함께
아주 그 밤새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그 우리 편집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 책을 구입해 주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동안 아니고 저기 항상 이제 그 동영상과 이렇게 거기 스트로비스트 코리아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면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